효월에 대해 이야기하려니까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님 용서해 주시고 세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은 유대민족을 구한 에스더와 그리고 효행을 기록한 룻기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효행을 얼마나 중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그냥 부모님은 잊지 않고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고 보살펴 드리면은 그게 다 효인 줄 알았는데, 이제 돌아보니까 부모님 돌아가신 지 수십 년이 지난 이제야 참 부모님께 많은 불효를 했다고 심히 마음에 걸립니다. 이제 하나님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크리스찬의 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간 나옴이라는 여인은 모압 땅에서 남편과 아들, 두 아들을 다 잃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큰 며느리 오르바는 나오미의 권고를 듣고 모압 자기 동족의 교로 남아있고, 작은 며느리 룻이 끝까지 어머님을 모시고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참, 딸이라도 어려운 형편인데, 더군다나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오면은 어떤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중에 이방인이 있으면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천대를 받을 것을 다 예상하고로 이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불쌍하고 그 시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끝까지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시어머니가 떠나라. 네 동족에게 가서 편안히 살아라. 다시 시집도 가고 네가 아직 젊은 나이가 아니냐. 그렇게 권하는데도 이 룻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나오미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말씀을 따르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 안 하는 거 무슨 관계 있나 싶으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야말로 내가 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가 부모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내가 보고 있다 이 말을 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부모를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보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내 부모를 섬기는 거 그 이상으로 참으로 부모를 이 킹 제임스 성경에는 네 부모를 주 안에서 복종하라 했어요. 지금 NIV 성경들은 다 순종하라 해놨는데 순종하고 복종하고는 틀리죠. 킹 제임스 버전에는 복종하라 했습니다. 네 부모를 주 안에서 복종하라. 하나님 안에서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대인을 알고 온전히 복종하라 이겁니다. 이것은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룻은 일찍이 하나님을 알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여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다윗왕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축복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방 여인은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어떤 대접을 받는가? 그 우물물에 물을 들어가도 이스라엘 여인하고 같이 있더만 안 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그 여인들이 물을 다 뜨고 가고 난 뒤에 한참 기다렸다가 아무도 없을 때 와서 뜨고 가야 돼요. 같이 있으면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말을 못하는 그런 유대 땅입니다. 그 땅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고역 중에 고역입니다. 그리고 추수철에 그 떨어진 이삭을 주소서 그것으로 시어머니를 공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룻의 모든 일을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와 같은 축복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도 네 부모를 주 안에서 복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겠다고 에베소서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상의 그 고통 중에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여 그 형제 자매께 부탁하지 않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고 자매들이 있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죠. 그 형제 자매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알지 못할 그때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상에 있는 그때에 밑에 보니까 제자가 와 있다 이거요. 이거는 죽음을 무릅쓰지 않고는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제자들은 뭡니까? 이단의 제자들입니다. 잡히면 똑같은 처형을 받게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형제 자매들은 보이지 않고 제자가 와가 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제자야말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죽음의 자리까지도 왔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주실 것을 믿었다. 그래서 형제 자매 그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 제자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제자만 주님을 구세주로 믿은 줄 압니다. 오름지기 성도들은 부모님을 주 안에서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조한에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부모님의 말을 우리는 부모님의 부탁을 잘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악을 행하기를 권고하는 부탁하는 부모가 있다면은 그것은 주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 안에서 우리를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루선 절망 중에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모시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성도들도 끝까지 부모님과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입니다. 어머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나오미의 고백은 현대에 우리 사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현대판 고려장인 관동지에 가서 치매 걸린 부모를 버리고 가는 이 시대에 나오미는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내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가 보고 계시다고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일일이 삶을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한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의 모든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모님께 무슨 짓을 했는지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분명히 바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 20장 12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따라 부모님께 대한
효도를 다하면 하나님께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장수한다는 건 참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장수하게 됐는데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이 뭡니다. 장수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과 동료 관계가, 친구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운수진 친구 하나 있어도 장수 못 합니다. 운수진 이웃 하나 있어도 장수 못 해요. 직장 동료하고 원수진 사람만 하시면은 상사나 더군다나 그런 사람들 원수지면은 장수하고 싶어 못합니다. 스트레스 받아 암 걸리고 고혈압에다가 온갖 병이 다 걸리고 장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장수하려면은 주님 말씀같이 바로 시작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님에게 내가 얼마나 효도하는가 여기서 시작되고,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효하는 자가 내 주위에 있으면은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홍콩의 거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살아오는 계명이 있어, 자기대로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효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가 도둑도 안 하고 사귀지 않는다고 딱 잘라가 말해놨어. 세계 3대 부자죠. 홍콩의 제일 부자고 아시아 제일 최고 부자고 세계에서 3대 부자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꼭 지키는 중에 하나가 불효한 자는 절대 동업하지 않고 절대 그 사람하고는 사귀지 않는다 그런 게 들어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이와 같이 불효를 굉장히 참 무섭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부모님께 복종하고 어머님 아버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계명이 있고 그 외에 사람 관계에 여섯 계명이 있는데 그 첫 계명이 네 부모를 조언해서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첫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가 볼 때 부모 잘 공경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참 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 형틀 죽음의 고통 속에서 그 어머님 모습을 보고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5절에 27절까지 요한복음 19장 25절에는 어머니하고 그 섰는 여인들을 보시고 그리고 26절에서 제자를 보고 보라 내 어머니니라, 어머니를 보고 보소서 내 아들이니이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아들로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군대장도 과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할 정도로 옆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은 저주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받으면서도 그와 같았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순하고 아름다운 말씀, 거룩한 말씀, 부모님께 공경하는 말씀, 참으로 그 모든 죽음을 바라보며 로마 십자가에 못 박은 군대장도 과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인간의 아들로서 본을 보여줬습니다. 크리스천의 효는 이와 같이 주 안에서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 자녀 사랑,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듯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받고 축복받으려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으려면 이와 같이 부모님 사랑, 자녀 사랑,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을 받으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크신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